지금 여기 왕사슴벌레 유충이 바로 나왔어요. 우와. 이야,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또 아쉽지만 또 성충 수컷이 나왔는데 좀 작아요. 자, 여러분들 자연에서 잡은 왕사슴벌레 암컷인데 신생충은 아니고 2년생인 친구예요. 보통 이런 애들은 자연에 있는 수컷들과 짝짓기를 하고 동면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라 짝짓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산란스팅하면 산란할 거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아온 왕사슴벌레 암컷과 왕사슴벌레 수컷, 유충, 홍다리 사슴벌레 한 쌍, 다우리아 사슴벌레 유충들과 대형 하늘색 유충. 자, 오자마자 우선 세팅을 우선 했습니다. 아마 동면에서 가동면 상태여서 지금 바로 산란하진 않을 건데 이 상태로 이제 나무 안에 이제 굴파고 좀 휴식을 취하다가 나중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저기 왕사슴벌레 암컷이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얘가 착각을 하고 지금 산란 중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꺼내서 잠시 볼게요. 암컷이 저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픈. 오, 또 안 도망가네 얘가. 야, 제가 젤리를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교체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젤리 아직 조금씩 남았지만은 젤리를 먹고 지금 나무에 지금 구멍을 엄청나게 내놨어요. 야, 역시 너 짝짓기 했었구나. 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잡아온 왕사슴벌레 암컷이 동면에 깨자마자 이렇게 산란행에 들어갔습니다. 와, 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뒷다리 부절이 하나 생겼죠. 이게 체내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수명이 좀 되면은 빠지면서 다리가 이제 푸석푸석해지면서 다리가 잘리거든요. 아마 이 친구는 이렇게 산란을 계속 하겠죠.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나무가. 우와, 아래 보세요. 오, 오 마이 갓. 이거 산란해체를 좀 조만간 한 2주 정도 있다 하면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턱으로 다 물어뜯고 산란관을 꽂아서 산란한 행위 흔적이에요. 여기도 있고 아직 이쪽은 안 했네. 야, 젤리도 먹여주고 밀엄도 주고 해야겠다. 자, 이렇게 젤리를 하나 따서 넣어줄 거고 젤리는 뭐 두 개 세 개 넣어도 되지만 하나를 그냥 일주일 단위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젤리 껍질을 제가 안 치우는 이유는 뒤집사 방지. 제가 귀찮아서 안 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 밀엄을 잘라서 넣어주면 애들이 또 흡즙을 해요. 얘네들도 실제로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지렁이라든지 다양한 곤충들을 자기들이 실제로 사냥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암컷에게 한번 먹여보면 암컷이 또 먹어요. 아, 하나만 꺼내서 먹여볼게요. 자, 보이세요? 방금 먹고 있었어요. 자, 못 믿으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혓바닥이라는 게 이제 주황 색깔로 생긴 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먹어라. 네, 안 먹네요. 야, 야, 오늘 이런 날 좀 먹어줘야지. 일어나봐. 너 왜 자꾸 죽은 척해. 그냥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암튼 이 상태로 한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더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가 나타날지 산란목을 나중에 해체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세팅하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보통 2개월 정도면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우선은 오픈해볼게요. 짜잔. 오 마이 갓, 완전 박살나 있네요. 와,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젤리는 중간중간 교체해주면서 암컷이 살아있는 건 확인했었거든요. 제 암컷이 여기에 지금 머리를 박고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자, 한번 꺼내볼게요. 와, 근데 그 앞서서 한번 산란목의 상태를 보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암컷이 지금 광택으로 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다리가 마디가 좀 잘린 부분이 보여요. 그래도 지금 상태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 몇 개월 더 잘 살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잠깐 수고했다. 오늘은 이 산란목을 우선 해체해 볼 겁니다. 이 한 마리로 왕사슴벌레 증식을 해서 또 자연에 돌려보내주는
그 프로젝트. 자, 산란목을 한번 해체해 볼게요. 여기 아마 애벌레가 있으면 짝짓기를 확실히 한 거고, 아니면 이 친구가 그냥 장난감식으로 그냥 물어뜯고 놓은 거죠. 근데 산란했을 거라 봅니다. 확실한 건. 오, 진짜 나왔다. 자연산 왕사슴벌레 암컷을 채집해서 지금 산란에 성공했습니다. 와, 진짜 건강한 애벌레가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어우, 자코 수중에 이거 잘 키우면 굉장히 멋있는 왕사슴벌레 성충으로 될 겁니다. 잘 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산란해체를 거의 다 했는데 몇 마리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거 나무쪽가리들은 혹시 모아둬야 돼요. 왜냐, 알이라든지 일령애벌레가 껴있을 수 있거든. 한번 세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한 15마리 알 두 개에서 총 17마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80%만 살아남아도 10댓마리가 이 한 마리가 10댓마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굉장히 작은 알이 1주에서 2주가 있으면 부화를 해서 일령 애벌레가 되고, 일령 애벌레가 약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조금 더 큰 2령 애벌레가 된 이후에 여기서 한 1개월 정도 성장을 하면 3령 애벌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령 애벌레가 되면 머리 두각, 두각인 머리가 이 정도로 커지는데, 이 상태로 약 4개월에서 길게는 막 1년 정도 유충 시절을 보낸 이후에 이렇게 번데기 방을 만드는데요. 지금 봄이 되니까 이제 번데기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자연에서 채집한 왕사슴벌레 3령 유충 수컷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친구가 번데기 방을 짓고 우화하는 모습까지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자신의 몸에 있는 체액을 입으로 내뿜으면서 이 주변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야, 열심히 합니다. 조금 조금 한땀 한땀 해서 나중에 약 2주 후, 길게는 3주 후쯤에는 번데기가 될 건데 그 과정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채취한 1령 애벌레와 2령 애벌레는 원래는 한 마리씩 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유충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커피컵 또는 뭐 옛날에 남았던 물은 망고통, 젤리통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2령까지는 여기서 5마리 정도씩 3, 4마리씩 해서 다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참나무 발효톱밥이라는 건데, 굉장히 곱게 참나무를 갈아서 다양한 첨가제를 넣어서 발효시킨 발효톱밥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에 있는 나무보다 부속도가 높아서 애벌레들이 먹기 좋은 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애벌레들이 현재 산란목을 먹어서 몸이 조금 허연 친구도 있고 색깔이 조금 검었긴 하지만은 발효톱밥 먹으면 색깔이 완전 더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일령 애벌레 때 적응을 못하고 유충병에 세팅했을 때 녹아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톱밥을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먹이고 여기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아이들을 큰 통에 옮겨줍니다. 개별 사육을 하예요.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해서 옮겨주고, 추후에 애벌레들이 잘 살아있는 친구들을 큰 통에 옮겨주는 방식을 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큰 통에 톱밥을 가득 채워서 세팅했는데 애벌레가 녹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해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톱밥을 먹여보고 상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한땀 한땀 농사 짓듯이 한 마리씩 해줘야 돼요. 자, 암튼 이렇게 해서 애벌레를 정상적으로 채취했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큰 통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인의 왕사슴벌레로 이렇게 산란을 했고, 잘 키우면 1령, 2령, 3령 전용 상태 번데기 방을 짓고 번데기가 성충이 될 겁니다. 우선은 3령 애벌레 제가 한번 우아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부터 3일 후입니다. 지금 보면은 애벌레가 전용 상태에 들어왔어요. 엉덩이 내장에 있던 똥을 다 빼고 일자로 쭉 드러누워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약 10일이 흘렀습니다. 자, 근데 와, 이게 지금 번데기가 됐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파서 이 우화 과정이라고,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그 우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볼게요. 자,
이때가 참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 약간 결실 보는 느낌? 심지어 이 친구는 제가 차연에 서체집한 왕사슴벌레 유충인데, 야, 수컷인 것 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조심히 봐야 돼요. 번데기 방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유충 시절에 톱밥을 이제 변이랑 타액이랑 해서 침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면 외부 침입을 하게 되면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런 생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견고하게 딱딱하게 해놔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소리 들어보세요. 오! 팔렸다. 팔렸어. 오, 그드디어! 관찰하려면 이 번데기 방을,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이거 그 자체를 살려서 할 거거든요. 얘가 만든 번데기 방 그대로 유지해서 관찰할 겁니다. 우와, 왜 이렇게 커? 이야, 자연산 치고는 톱밥 잘 먹고 잘 컸다. 이야, 너무 건강, 멋있는 사슴벌레 수컷이 나왔습니다. 왕사슴벌레. 톱밥 위에 떨어뜨려야 돼.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단단하게 번데기가 잘 됐네. 자, 이게 바로 토종 왕사슴벌레 삼령이 왕사슴벌레 번데기가 된 번데기 상태입니다. 지금 눈이 제일 먼저 생성되거든요. 자, 눈이 먼저 생성이 됐어요. 자, 번데기 방을 좀 보여드리면 야무지게 잘 다져놓은 게 눈에 딱 보입니다. 여기다가 번데기를 넣고 뚜껑을 닫고 관찰을 해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보이죠? 이 상태로 관찰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자고요. 이야,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은 몸의 형태가 더 갖춰지고 멋있는 성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길면은 한 이틀, 짧으면 하루 반 정도 있으면은 성충이 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들,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우화를 벌써 해버렸어요. 아, 한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겉날개랑 속날개가 쫙 펼쳐져 있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우화를 하고 있고, 지금 머리가 접혀 있는데, 지금 여기 정중앙 있죠. 이렇게 젤리처럼 튀어나온 부분, 여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나중에 이제 머리가 펴지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질 건데, 그래도 이 몸 말리는 과정까지는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우월을 잘 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얘는 지금 한 6cm는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영롱하네. 너무 이쁜 체형을 지녔습니다. 보통 이게 사슴벌레들도 여러분들, 이쁜 애들은 또 미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전형적인 미형의 왕사슴벌레 수컷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작은 더듬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뒤집어 보면은 혓바닥도 있고 더듬이들도 있고 굉장히 총명한 똘망똘망한 눈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자연에서 참나무 수액을 이제 핥아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아직 하얀 부분은 아직 몸이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새까맣게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한번 재볼게요. 한 6cm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한번 재봅시다. 아, 5cm 후반이네. 몸이 말리면은 한 5.7에서 5.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얘네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에서 채집된 게 7cm 초반대까지 채집이 됐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제 굉장히 커서 왕사슴벌레가 아니라 여기 턱끝 라인, 그 다음에 중앙 레치 이렇게 연결하면 임금 왕자가 그려진다 해서 왕사슴벌레로 이름이 붙여졌대요. 아, 여기 지금 등에 흠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왜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잘 우아해가지고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젤리 먹고 하면 암컷을 맞춰주고 번식도 해보고 또 번식한 자손들을 자연에 방생해주고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에서 왕사슴벌레 한 것을 잡아다가 산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충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한 번씩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반려곤 중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